머리 산수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잠시요. 자, 요거는요. 아예 결혼 못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결혼 못하라? 뭐, 결혼 못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이혼은 예. 이혼, 이런 사람이 이혼한다. 이혼의 조건, 문의라기보단. 이혼의 조건. 자, 그럼 여기서는 이별, 그죠? 사별도 돼. 생이별. 네, 생이별도? 요즘 사람은 생이별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전쟁 나고, 그죠? 6.25 때 생이별 했잖아요. 예? 네? 그건 뭐냐니까? 지금 해외 나가서 생이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해서, 저 우리 북한하고 교류가 없었고, 그건 뭐냐, 생이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도 판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남자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요? 재성을 기준한다. 여자는, 그죠? 관사를 기준한다. 지금 여기 조건이 많아요. 지금 열몇 가지가 됐거든요.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이 중에서 한 세 개가 겹친다. 세 개가 겹치면 거의 이혼하고요. 거의. 거의. 뭐, 한두 개면은 뭐,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이 사주학에서는 호적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에는 호적 들여다보지 않아. 실제적으로 헤어져 살아난 지 20년 됐다. 그럼 그건 이별, 이혼하나 마찬가지야. 예? 호적은 번듯이 살아있는데 20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그냥 남처럼 살았다. 그건 이혼이야, 그냥. 관점을, 모든 관점을 거기에서 기준을 하셔야 돼. 예.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내가 운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 명의로 해서 내가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나면 내 사주 운명대로 간다. 내 본인 사주 운명대로. 그럼 명의 빌려 갈 바에는 저기 저 이건희 명의 좀 빌려가지고 하면 다 부자 되나? 안 그렇대. 그러니까 여기서 호적상 뭐 명의가 뭐 어쩌고 이거는 사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재성 파괴. 경금일간에 지지 일지붕에 신금이 있고, 여기 인목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재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응? 더군다나 일지붕에서 깨져버렸어, 일지붕에서. 이거 이혼해, 이혼해. 여기 깨졌다 하더라도, 여기 깨졌다라도 딴 데로 묘목이 있더니 다시 살아있으면 하나 없는데, 예? 하나 있는 거 딸랑 여기서 그냥 완전히 작살내버렸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이혼해. 자, 그 다음에 무죄. 사주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지장난에조차 재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이혼한다. 남자, 여자일 경우에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지장간조차도 관살이 없어. 그런 경우도 이혼할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일간이 재성 외에 일간 외에 다른 것과 남자 사주의 경우 일간이 재성 이외에 다른 것과 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인데, 일간이 재성 말고 다른 거하고 합을 하고 있어. 예? 재성하고 합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것을 내 마누라니까 상관없는데, 합을 갖다가 남자 사주에, 자, 무토일간이 임수가 재성인데,
인성하고 합을 해버려요. 응. 이게 내게 안 돼, 이게. 이게 이렇게 바뀌어도 마찬가지. 예? 그러면 이게, 이 정화를 날리든지 해가지고 이게 살아나야 결혼, 그때가 결혼 운이 되고, 또 이와 같이 일관계 안 되고 다른 거하고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이 깨져야 되는데 뭘로 깨느냐? 이 정화를 날리는 운이 결혼 운이에요. 정화를 날리려면 계속 와야 돼. 근데 이와 같이 이게 합이 안 풀리고 그냥 있어버리면 결혼이 안 돼. 결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몇 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무토일간이 개수가 여기 있는데 이와 같이 합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결혼하기 힘들어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일간이 개수가 양옆으로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를 내 걸로 할 것이냐, 이걸 내 걸로 할 것이냐, 맨날 여기서 갈등해서 갈등만 하다가 결혼을 못해요. 오늘 그 차 선생님 안 나오셨는데, 차 선생님 아는 분 중에 동생인데 나이가 50 몇 살인데 경찰관인데 이런 구조야.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뭔가 하면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하려고 그러면 또 비슷한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 지나면 환장한다. 환장. 두 번 가는 건 아니에요? 결혼 두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어요. 자, 여자 사주의 경우 일간이 간살 이외에 다른 거 합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자 사주에 을목일간이 원래 하나 더 있는 게 경금이 있어. 이 정간이 말이야, 어? 나 외에 다른 그하고 붙어 있어요. 여자 사주에 이런 구조요. 남편이 100%, 이런 사주 결혼해도 남편이 100% 바람펴. 직이 아니야, 이게. 이게 내 거 같은데, 이게. 남편 탓이 아니네. 네. 지 탓이네. 만약에 이런 구조 여자가 내한테 사주 물어봤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는 결혼식 날짜 될 때까지 너는 너 친구한테 네 남자친구 절대 속이 보여주지 마라. 이 친구잖아, 이 친구. 네? 비경급제가 친구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일간 입장에서 이 친구가 내 남편을 데려가고. 그럼 꼭 내 친구를 소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친구하고 사귄다는 개념은 꼭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찌됐든 뭔가가 이게 친구가 하나 끼어들면은 깨지게 돼 있어. 그리고 있잖아, 김건모 노래 중에, 예?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여자나 결혼할 남자는 그냥 친구 소개 안 시키는 게 최고나가. 그냥 니캉 내캉 둘이서 그냥 룰루리 빠빠 잘 지내다가 결혼식 하자 이거야. 그래 해놓으면은 남자들 친구도 희한해. 가면 내 여자 친구를 해도 내가 더 예뻐 보여요 또 이게. 응? 김건모 노래가 거의 사실이야. 입각해서 한 거래. 그러니까 장군은 끝이야. 걔도 아직 결혼 못해. 아니 그러니까 뺏어간 거야. 또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딴에는 내보다 못생긴 친구를 데려간다고 데려갔는데, 에? 사람은 보는 눈이 다 틀려요. 내가 볼 때 내 친구가 내보다 훨씬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 상대가 또 내 친구를, 어? 내 남자 친구가 내 친구를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격이 더 좋다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격상의 스타일도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예쁘냐 안 예쁘냐의 관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혼 시기에 임박해서는 절대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내 친구한테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술이나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여자 사주의 경우 관살 위에 다른 거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사주 예문이 있어요. 자, 미중 정화가 통한데 올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계. 이게 남편이잖아. 정관이 뭐하고 가버렸냐? 식신하고 가버렸어요. 네? 결국 정관이 내게 안 되는 거야. 일간 경건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주는 이 식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더울 때 태어났거든. 더울 때 태어났는데 또 이놈 화까지 했어. 불돌이로. 네? 경금이 뜨거워 미치는 거야. 경금이 뜨거워 미치는데 시원한데 딱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정관하고 합을 해보고 있어. 이 사람 이혼하고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요즘도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 자. 그 다음에 공망. 정재가 공망 맞았다? 정관이 공망 맞았다. 이거예요. 공망. 이 여자 정관공망 남자 정재공망은 이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여자가 정관이 공망 맞았다는 것은 내 남편이 나를 허전하게 만들어. 또 사주의 정관이 사주 중에 정관이 있는데, 네? 자, 있는데 공망 맞는 경우 있고, 그죠? 네? 사주에 정관이 없는데 공망이 있는 거였어요. 사주에 정관이 있다는 거는 천간이든 뒤지든 간에, 네? 있다는 거는 일단은 실체가 있다, 실체가. 네? 실체는 존재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허전한 마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의미고, 사주 중에서 여자 사주 중에서 여자 몇 명 여명의 경우 사주 중에 정관이 없는데 공감하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주 안에도 실체도 없어. 끈덕지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또 공망까지 맞아버렸어. 이거는 거의 이혼한거예요. 네? 이거는 50%입니다. 이거는 없는데 공망은 설상가상이야. 자, 그 다음에 일지궁이 공망. 일지궁은 공망일 수가 없거든요. 일지궁은.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술해가 공망일 거야. 경호 이름. 경호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따지기 때문에 이 오화가 공망만지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일지군 공망을 어떻게 따지냐면 연주에서 따졌을 때 공망이 아니냐 이걸 연주에서 자 이민회에서 따지고 보니까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죠? 이민회에서 따져보니까 진사 공망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호 일간이 아니고 경진 일간이라면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배우자궁이 공망하였다 이거예요. 자리가. 아까 이 정관은 육친 공망이고 육친 이거는 자리가 공망하였다. 자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혼의 조건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지군과 원진사. 자, 일지군 원진사에 대한 여기서 진이라면 진의 원진. 예? 어찌됐든 여기가 해가 되고 여기가 진이 됐든 간에 일지군에서 원진사를 만들어서 원진사를 자, 원진은 뭐냐면은,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어요. 근데 만나면 싸워. 그게 원진이에요. 그게 원진사는 이 합과 충의 사이에 있는 게 원진이에요. 안 보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안 보면 이 합으로 가 있어. 만나면 충으로 와. 둘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원진사라면서도 이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말부부. 예? 혹은 뭐 해외 뭐 한 몇 년씩 갔다 온다든지. 예? 이런 경우는 원진사를 있어도 해소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이혼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이 작전 나가거나 자주 뭐 이렇게 뭐 집을 피운다. 경찰관 이런 사람들은 뭐 밤낮이 좀 바뀐다든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부부가 같이 붙어서 찢고 뽑고 계속 이렇게, 그런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진살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덜 미친다. 예물을 자, 이 사주는 이게 해수 자체로 격잡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유금이 생활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원진이 있거든. 인류원진. 자, 그 다음에 술토에서 이극을 해버렸어. 해수로. 그래서 이런 인신사회월은 격을 잡을 때 인신사회가 강하거나 해야만이 월지 자체로 격을 잡지 이런 경우는 격을 못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천간에 토간된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아. 투가 되게 중에서 강을 잡으려니까 경금이 가. 왜? 경금이 자기 양인에 통과를 했어요. 양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격을 얘기할 때 월지에서 격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거짓 가짜, 가짜를 써가지고 네? 가상감격에 상감케인 용신은 인성을 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공기가 해수 공기가 인수가 대원에서 인수가 들어오면 기억이 이체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자, 이 사주는 정관이 공감받았어요. 자, 정관이 뭐냐? 갑목이 정관이에요. 이 여자거든. 자, 토일간은 공망을 빨리 차는 거는 지지끼리 충하는 것이 공망이야. 토일간, 예? 무토기타는 유금이 충하는 거예요, 묘. 그럼 인묘가 공망이야. 예? 공망은 두 개씩입니다. 결국은 인목, 관살이 공망 맞았어요. 정관도 공망, 편관도 공망 맞았어요, 관살이. 그래서 관살 공망에 관살 공망에다가 일지궁 원진살 이 두 개가 합치니까 또 이혼하더라 합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기 이제 상관이죠. 상관이 강해. 상관이 너무 강해도 정관을 암암리에 제거한다. 암암리에 충한다. 그래서 그걸 암충이라고 합니다. 암충. 정관이 정관의 감목이 있든 없든 상관이 강하면 암충, 암암리의 정관을 깨부신다. 자,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그 다음 일지궁끼리 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일지궁끼리 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묘목이 들어갔다든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일지궁끼리 충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일지궁 형살 이런 경우는 또 사화가 있어가지고 일지궁끼리 이렇게 형살을 만든다 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한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재성 탈진. 자, 무토일간이, 자, 무토일간인데, 여기 해수가 하나 있어. 해수가 하나 있는데, 옆에서, 예? 미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옆에서 아주 에? 토국수를 그냥 해가 작사를 해버렸어. 이게 탈진되버린 거야. 여러분들. 꼭 일중이 아니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중이 아니라도 재성이 이와 같이 토국수를 너무 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인목 묘목이 있어가지고 응? 결국 재성이 또 뭐 여기 또 인목이 있든지 묘목이 있든지 해가지고 이 수가 전부 생해주느라고 해? 예? 수생목 해주느라고 그냥 아주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이런 경우를 재성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예? 이런 경우도 자 남자 사주의 궁극쟁제도 우리가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죠. 여자 사주는 자매관계. 을목일간이 양옆에서 경금이 있어. 이런 경우를 자매관계예요, 자매.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걸 취할 수도 없고, 이걸 취할 수도 없다. 정관을. 이런 경우도. 이혼의 조건. 아, 이게. 자, 그 다음에. 여자 사주의 살충신경.
현간 정간이 강하고 일간이 신약할 때 신경이라고 해요. 가벼운 경이다. 여자 사주가 살충신경 사주는요, 어릴 때 성폭행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임신을 남자를 나를 찍어 누르는 게 요소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죠? 나를 찍어 누르니까 남자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살충신경이니까 남편이 내한테 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자 이혼해 주고 여자 이혼 중에 편간을 용신하는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남자를 싫어합니다. 남자를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회만 되면 이혼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지면 그냥 이혼해. 이혼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 여자 살충신경 사주는요, 이 섹스도 너무 하면 몸이 아파요. 네? 몸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도 그치. 그 남자를 막 접근하는 걸 싫어한다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거의 여자 사주의 살충신경도 이혼하더라. 또, 남자 사주의 재성이 너무 많아. 에? 재성 중중. 재성 중중 하면서 신약한 경우가 들었습니다. 토일간이 솔직히 술토에만 통과하고 있어요. 이 전부 재산. 응? 아주 재성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포위된 듯이 돼 있어. 이걸 갖다가 재성 중중. 재성이 너무 많아. 여자 살충신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응? 이 사람도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이제 무슨, 종손이야. 종손인데 이혼을 했는데, 딸만 둘이거든? 딸만 둘인데 종손이야. 그, 지가 뭐, 조선 재산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이 결혼을 하니까 종손한테 이거 누가 지금 오겠어요? 그 재산 모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동남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구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 도화가 중중 애들이 이혼합니다. 도화살. 이 사주는 편인격인데, 월지 자체를 겪으려고. 편인격에 이 병화 정화는 이건 조용신이에요. 얼굴이 추울 때 태어났어. 그죠?
그럼 자수가 도화인데 자수가 도화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도화. 이것도 도화. 도도도. 이것도 도화. 도도도. 그렇다고 인물이 잘 생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바람 피다가 결국 이혼을 했거든. 근데 그 원래 첫째 부인을 내가 잘 알아요. 이제 친구기 때문에 첫째 부인하고 그 결혼하기 전에 저 태종대를 데이트하러 갔어.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이놈이 착각을 좀 한 거야. 착각을 해가지고, 야, 근데 지난번에 니 얻고 말이 나왔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다 이랬버린 거야.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 얻고 갔는데, 이거, 이, 지금 저기, 이 여자하고 지금 착각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얘는 뚜껑이 그냥 집어 와버렸어. 그런데, 그것도 결혼하더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그냥 하도 바람이 붙으니까. 여러 번 들켰어. 여러 번 들켰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했지. 들켜도 상관없지. 왜 상관없어? 들키면. 들킬까 하고 하고 싶다. 바람을 피더라도 가볍지면 뭐, 안 들키는 게 서로 예의지. 어차피 뭐 내가 지금 부인하고 뭐 때리치고 뭐, 이혼하고 살 거 아닌 다음에는 뭐, 어? 안 들켜주는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예의? 어? 이렇게 도화가 중중해도, 자, 일지가 화개살. 화개살은 인호 술생이 이 술이 하게 신술충. 그럼 사유축생은 뭐가 하겠냐? 사유축은 축토가 하게. 그럼 이게 그럼 해묘미생은 미토가 결국은 어디서 된다? 미토가 일지궁에 있을 때, 예? 일지궁에 있을 때 이때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화개살이라는 거는 좀 고독한 살이거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4차원. 일지궁이 4차원 세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좀 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궁 화개살도 이혼의 조건이 좀 들어가 있다. 자, 여자 사주의 임진일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개강사. 예, 개강사 중에 인진이 최고 세고, 그 다음에 경진, 경수. 저 개인적으로 무술 임수는 인정합니다. 자, 우리 개강의 의미가 그러잖아요. 개강이라는 것은, 고수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수에 이렇게 있어요. 개강은 고수에 여자에 한해서 결항사를 증명합니다. 남자의 결항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자에 한해서 결항사를 증명하는데 고수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몰락한 집안의 시집가서 그 집을 이렇게 세우는 게 결항사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혼 안 한다는 건 뭐냐? 몰락한 집안에 시집가면 이혼 안 해. 예? 그러니까 별 볼 없는 집안에 시집가서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개강살이기 때문에 별볼 없는 집에 시집 가면은 이혼을 안 하는데 괜찮은 집에 시집 가면 이혼을 합니다. 내가 임진일주를 보면은요 한 95% 이혼해. 임진일주 거의 이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거의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여자 임진일주는 거의 이혼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높더라. 그래서 사별을 언제 하느냐, 사별. 자, 사별은 여자 사주의 사별, 남자 사주의 사별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이냐, 재성이냐를 보는 거예요, 재성. 정관이 자 예를 들어서요 얼축일주가 있어 얼축일주 그죠 얼축일주 왜 얼축일주는 경금의 정관이 경금이 을목의 정관이 경금인데 경금이 내 배우자 자리에 묘지에 들어와 있어. 경금이 있든 없든, 경금이 사주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정관이, 정관, 이 을목의 정관이 경금, 경금이잖아요. 경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경금이 그 사주에 어디에 있느냐를, 어디에 통근 하고 있느냐. 통근 아니라도, 어느 12운성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12운성에. 그러면 경금이 이 사주에 없어도, 12운성에 추고 축이라는 것은 12운성에서 묘지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 남편 자리에서 남편이 무덤 들어와. 그래서 을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남편 복이 없어. 여자 사주에 남자는 돼. 또 거꾸로 남자로 얘기한다면 을축일주들이 직장운이 별로 없어요. 왜? 정관이 직장인데 묘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 죽느냐? 대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지거든. 근데 하나만 있으면 잘 안 죽어. 근데 안 죽는데 사지가 와가지고 얘 사 이 그 사람 사주에 묘지가 있는데. 사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죽어요. 대운에서 세운은 죽고 사는 건 좀 사람 죽으려면 시간이 걸려. 예?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병이 나거나 하면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지 대운에서 사지가 들어왔다. 을목일간인데 을축일주인데 자수는 없는데 운에서 사지를 만들고 경금의 사지를 만들고 들어왔다는 것은 사지 묘지가 동시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사지 묘지가 동시에 다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넘겨 죽는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그럼 내가 언제 죽겠느냐도 이런 걸로 유출해서 볼 수 있어요. 본인 사주에 내가 묘지가 있는데 사지가 들어오면 그때 죽는 거예요. 단 을목이 뭐 걸록이 있다는 거 하면 상관없고 자기가 힘을 받을 때가 따로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힘을 받을 때가 따로 없는데 여기 사지 묘지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 사별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를 볼 때 정관이
12운성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정관이 12운성에 사지에도 해당되는 게 있고 묘지에도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네? 내 며느리가 얘를 맞이 내 아들놈이 얘를 만나면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다 이거요. 얘하고 결혼하면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혼의 조건 중에 여자 사주 중에서 재생사람. 여자 사주 중에 재생사 사주, 예. 네. 재생사 사주, 이혼의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여놓으세요. 여자 사주 중에 합살. 그 여자 사주 중에 합살하는 사주도 이혼의 조건이에요. 그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신라호텔 이부진이 사주가 상관 합살 사주예요. 어찌됐든 이게 표면적으로 남편이에요. 정관, 편관이 따로 밑에 없잖아. 목이 없잖아. 그죠? 예? 시장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 되면 뚜렷이 나와 있는 게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상관하고 화분해 버렸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이혼한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 또 이혼할 수 있는 게 상관입니다. 여자 사주에 정관이 남편인데 상관이 두드려 깨버렸는데 정관이 가만히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가야지. 여자 사주 상관 등간 Yeah.